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 나왔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리고 또한 분도 너도 그러냐? 나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서로 되게 가뭄에 비를 만난 것처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A와 B로 지칭할게요. A라는 분 같은 경우는 난 그래서 지금 놀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무기력하다 삶이.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고 이제 B 같은 분은 어떤 뉘앙스였냐면 자기는 어쨌든 남자니까 A는 여자분이었거든요. 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대요. 재밌는 거좀 찾아보려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한계가 항상 보이겠죠. 힘들죠. 당연히 초가 있으면 그 초의 주변 기름을 태우면서 초가 주변을 밝혀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가니까 이게 좀 있으면 앵꼬가 나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한계가 총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엑스트라로 외부에서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힘들고 또딴거 받고 힘들고 딴 것도 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건 이렇게다, 저건 저렇게다, 뭐 이런 어떤 뭐 제가 뭐라고 그런 답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리. 항상 NJ 채널의 서바이벌 키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을 던지고 여러분들 그 생각들을 곱씹으면서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어쨌든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붙들고서 이제 갈수 있는 어떤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톡톡톡 깨우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게 말이 될까? 근데 그들의 컨텍스트에서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진짜. 근데 저는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야. 그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직업군으로 본다던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걸로 본다던가 사회적으로 아, 저 이런 데 회사 다녀요. 이런 일 해요.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그 안에 들어가서 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유추가 돼요.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봐요. 이걸 직장이라든지 직업군으로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주, 너는 뭐 코딩, 뭐 디자인, 뭐 그래픽스, 뭐 이런 거,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거 좋아하겠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NJ 채널에서 그렇게 말하죠, 좋다고.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계속 해봐요, 힘들죠. 그게 좋겠습니까? 저도 진짜 쉬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다시 춤도 추고 싶고, 뭐 게임도 많이 하고요. 여기 뭐 당구장들도 가고. 만약에 24시간 동안 휴가를 준다? 라고 하면 너뭐 할래 하면 저할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비디오도 찍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유튜브 라이브 혹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거나 이메일 주시는 것들 그런 거 답글 하고 외부에서 오는 뭐 특강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기고라든지 아 이런 것들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도 뭐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진 않았고 어쨌든 그 레벨부터 가면 안될것 같고 어쨌든 저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무엇을, 어떤 얘기를 던져도 다 비즈니스로 소화를 해요. 진짜로. 야, 이거 보면 되겠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보면 생각해 봤어? 그 사람은 진짜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비즈니스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도 그 안에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을 세워서 마켓을 확보하고, 막 그거를 하나의 그냥 놀이로 보는 것 같아. 예. 예를 들면은 하루 동안 뭐 할래요?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뜨개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유튜브만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시야를 약간 확장하게 되면 내가 심장이 뛰고 내가 뭐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직업군이나 이런 걸 연결 걸지 말고요. 저는 그 아까 A랑 B 이분이 두 명이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진짜 티피컬하게 학생분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때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사유하는 방법 대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외우고 여기에 최적화되는 사람들은 점수는 잘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직무유기라고. 30대가 돼서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을 모른다 하면은 10대 때, 20대 때안 해본 거야. 그냥 시키는 것만 한 거야, 수동적으로. 근데 거기서 시작하지 말고 그냥 진짜 딱 지금 놓고 봤을 때 아, 내가 이걸 하면 재밌고 이게 뭐 사기를 치거나 사람한테 어떤 그 피지컬한 어떤 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아, 다 있잖아요. 없을 순 없단 말이야.
뭐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옷 쇼핑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고리를 몇 개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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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심장이 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거는 이런 거예요. 영어 공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쉬에머 보이가 왜 틀렸는지 모르고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쉽겠어요? 재밌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했냐면, 저는 뭔가 제가 뭐 만들고 코드를 짜고 화면에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100세 시대니까 70, 80대가 돼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싶으면 더 좋은 커리어가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그런 커리어를 쌓으려면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력과 나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근데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영어. 그러면 심장이 확 뛰어요. 그럼 집중력이 팍 올라가요. 진짜로 힘들 때만 저는 항상 그렇게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인다이렉틀리 제가 말씀드리죠. 비디오에서도 부정 강화와 긍정 강화,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 네가티브 레인포스먼트. 너 이거 한 시간 동안 빨리 공부해, 안 하면 팬다. 이건 네가티브죠. 이거 하면은 내가 상 줄게. 이거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동기를 챙겨 가져서든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꿈, 하고 싶은 거 뭐야? 꿈이 뭐야? 난 꿈이 없어.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A랑 B랑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어떤 꿈이라고 해서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건축가가 이거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거기 안에서 쭉 끝까지 가보면 그게 직업군에 연결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만들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디자이너가 코딩하는 직업은 뭐 옛날에 있었나요? 지금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직업군에다가 혹은 사회에서 매스미디어, 대기업이라는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인워시 된 어떤 직업군, 꿈 이런 거 말고 그냥 나 기준으로 해서 나 이게 재밌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비즈니스거든요. 내가 여행 좋아해. 그럼 뭘 갖다 줘도 기승전 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뭘 갖다 줘도 패션, 뭐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영상을 이해하려면 그쵸, 기승전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상에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제가 한 번은 저희 친누나 얘기를 좀 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얘기를 하면, 한국에 가면 누나네 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누나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죠.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누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누나는 드라마를 본가 동시에 쟤 왜 그런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나 봐. 그래서 그걸 툭툭툭 던지는데 고바고바고바 얘기하는 거 보고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피아노 전공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 누나가 차라리 드라마 각본을 쓰거나 어떤 시나리오, 글을 쓰는 사람이면 그런 쪽으로 나가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단계 너무 원석적인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듬어 나가서 뭐 전공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이제 나중 전략인 거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난 꿈이 없어. 나는 뭘 잘하는지 몰라. 난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정의를 좀 바꿔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요즘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소수가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잖아. 인터넷 발달도 가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다수처럼 들린다 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뭐가 됐던 간에 그 다수의 층만 뚫으면은 상품성이 있다는 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집에 가서 가끔 사진첩을 보면은 저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까지 레고를 집에서 갖고 놀았어요. 그것 이유가 뭐냐면 장난감을 많이 갖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제가 막 찹쌀떡 배달하고 짜장면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장난감을 샀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으니까 레고로 만드는 비행기 금으로 레고로 비행기 만들고, 또 이제 부모님이 과학 상자를 하나 사줬어요.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좀 과학 상자로 만들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건축으로 됐고, 지금 코딩을 짜도 2D, 3D 그래픽스를 해도 뭔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융합을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그 대기업에서 연봉을 6개월 만에 2배 올린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익셉션 안 만들어, 큰 회사일수록. 예. 근데 그걸 만들었다니까 되게.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탑다운이 아니야. 이런 직업군에서 요구한 것들을 이거 해야 돼 맞추다가 못 따라가서 이것저것 못하니까 하나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탑다운으로 내 꿈을 결정한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내가 원하는 분이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나중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겨, 막 연결해 보니까 시장성이 있네, 사람들이 요구를 하네,
그리고 이게 아웃컴이 좋네. 그런 형식으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이라는 게 지금 사전적, 제가 예전에도 비디오 만들어놨을 거예요. 정확히 제목이 딱 기억은 안 나는데 꿈을 제발 직업군으로 분류를 하고, 저도 제 조카한테 물어봐요.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분명히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의사, 변호사, 대통령, 뭐 간호사, 뭐 유튜버 뭐 이런 직업군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아 그거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네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혹은 삼촌이나 지금 하고 싶은 거, 약간 이렇게 조금 시각을 바꿔보자. 그 내 안에 수많은 나들이 있는데 잊혀져 있던 우리의 그 에너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들만 찾으면 그리부터는 그냥 가는 거거든. 계속 뜯어 말려도 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저는 책상 앞에 하여튼 앉아있는 거 싫어했어. 엉덩이를 계속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근데 제가 새벽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 되게 잘 그리네 막 그래서 제가 막 잘 못 그렸어. 근데 어쨌든 잘 그린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때 막 도파민이 엄청 돌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오 너무 재밌는 거야. 예. 분명히 여러분들도 책상에 열심히 앉아 있어야지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성이 돼야 돼. 어떤 진짜 내 안에서 어떤 뭐 이것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네 막 이런 식의 어떤 흥분들 이런 각성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 나 개구리네. 어, 나 독수리네. 나 두더지네. 그럼 각자 위치에 가는 게 가장 좋아.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남들이 유행 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직장 이게 철밥통이 되게 좋대. 과를 이걸 결정했으니까 건축과 왔으니까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점수를 매겨서 온 거잖아.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보세요. 예.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라는 거지. 약간 뒤집어서 봐보자. 이 단어의 개념, 이 개념을 좀 뒤집어서 보고 그것들을 계속 마치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파 내려가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A랑 B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그럴 기회가 있다고 친다면 같이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핑퐁핑퐁 하면서 파고 내려가서 뭔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겉으로만 놓고 본다고 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전 비디오도 만들어놨지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찾는다. 예,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제가 옛날 춤췄을 때 저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요. 와, 너는 진짜 춤이 진짜 탤런트다. 왜 프로틴 생활하고 방송 막 KBS 뭐 한중가요제 뭐 가요대상 오프닝 무대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들 눈에는 정말 제가 그 천상계에서 온 댄서였겠죠. 그리고 제가 3D 그래픽스라든지 뭐 2D 막 이런 CAD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2008년도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뭐 그 정도면 그쵸? 나쁘지 않았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야 너는 이게 진짜 타고났다. 와 너는 이거 진짜 엄청 너 꿈을 이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 와서는 뭐 코딩 그쵸?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 거 맞나? 우리 컨텍스트에서 놓고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해줘.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어.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꿈인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 왜 잘하는 거니까. 이걸로 칭찬도 받고 돈도 벌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막 기다려줘 막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너희들 다 죽었다. 내가 진짜 요번 것도 대박 보여준다. 저 프레젠테이션 하고 하면은 항상 친구들이 blow our mind를 많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새롭겠죠. 디자이너의 그 우리한테는 되게 디자이너들한테 진부한 것들이 엔지니어들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하게 느껴지고 또 디자이너한테는 엔지니어적인 관점이 되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야 다 아니까 양쪽 그 생태계를 빨리 기다려지는 거야 막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어쨌든 우리 태어날 때 다 백지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완전 타고난 사람 몇몇 사람들 아니면 다 백지야. 거기서 뭔가를 그려내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그것들이 내 꿈인 것들을 붙들어 가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관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우주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내 꿈이었나요? 그렇잖아. 이 우주가 두 개로 갈라지기 전 그 위치를 놓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 내가
좀 재밌고 흥미가 느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여행 좋아해, 뭐옷 쇼핑하는 거 좋아해,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좋습니다. 예. 그거를 쭉 가다 보면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면 무시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좋아지고 나한테 좀안 맞더라도 그게 내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이라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하면 뭐다 되고 나 하나 할때 남들 뭐 100, 200의 어떤 가치 막 그런 게 나오고 이건 여러분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타고났네? 와, 넌 이게 꿈을 찾아서 정말 네가 날개를 확 펼치는 것 같다? 이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손흥민 나오는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 정말 하드 트레이닝 시켰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훈련을 다 따라만 갔다면 손흥민만큼은 아니더라도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닌데도 국내 탑 클래스는 되고도 남아. 우린 그걸 못 따라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환경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좋은 피지컬도 물려받았겠죠. 정신력도 물려받고 또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그게 좋아지고 꿈이고 재능으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야. 안 해본 거야. 우리의 집중력,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냥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하고 아무리 재밌는 거 특정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럼 바로 놔버리고.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인 거지. 내가 뭔가를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과거에 나랑 비교했을 때 점점점 뭐가 생기고 흥미가 붙고 그럼 재능을 발견이 되는 거고 흥미가 생기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걸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 결과물이 나오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그렇죠? 비교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좋은 대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불러 이런 거를 재능이라고 본다고 막왜 우리 있잖아 똑똑하다 천재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몇명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걔네들은 그냥 훈련된 애들이고 그냥 그 특화된 애들이고 진짜 천재 같은 애들은 이 보면은 눈빛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MIT 있을 때 같이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하려고 했었는데 그 써니라는 친구랑 그한 5명 정도 멤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명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책 보면 된다고? 그책 보면 3, 40분이면 본다고? 근데 이게 두꺼운 거야.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얘가 그런 애인 거야. 그냥 이렇게 외우고 막 그냥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막 진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나 저거지.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나넌 코딩의 재능이 있다, 나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 넌 춤의 재능이 있다, 뭐의 재능이 있다. 근데 그 대놓고 보면 솔직히 저는 알잖아. 내가 재능이 있을까, 과연? 그냥 난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것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재능이네? 라고 봐주는 거고 꿈이네? 꿈을 잃었네? 라고 보는 거지. 사실 저도 제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관점으로 보면 저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논리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저희 누나 얘기를 하는데 저희 누나도 이제 중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었죠.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저도 자식을 아직 안 키워봐서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끝까지 시켜주라고. 게임을 해도 끝까지 옆에 앉아서 끝판까지 깨게 하고 책을 읽어도 끝까지 읽고 계속 내용 물어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목표를 정하고 가서 만약에 목표를 도달 못하더라도 그걸 옆에서 가이드 해줘야 될거 아니야 부모가.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학원 가야 돼. 그리고 아예 학교에서 딴거좀더 바빠. 문제 풀어야 돼.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왜? 부모가 다 시켜주거든. 학원 다 보내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 점수 잘 받은 게 중요하거든. 물론 거기에 최적화돼서 나는 뭔가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빠르다. 그 부분 하나만 잡아도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편하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떤 그런 형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사회, 지금의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경쟁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릴 때부터 왜 어린아이들은 도화지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거기서 항상 예전에도 비디오 만들어 드렸지만 실패를 해야 돼, 거기서 반드시. 반드시 실패를 해서 그 실패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까? 옆에 좀 도와주고 부모님들이나 삼촌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좀더 다르게 해도 뭐 하는 방법이 있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아이를 아직 못 키워봐서 뭐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제삶 자체가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한테 하나만 딱 줘야 된다 하면은 돈?
뭐 권력, 뭐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실패를 다뤄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하는 거야. 예, 해보고 안 됐을 때 되게 만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제 조카가 한 4년, 3년 전에 이게 LA에 왔을 때 같이 오자마자 같이 법을 정했어. 왜냐면 둘이 같이 지내야 되니까. 삼촌은 일하느라 바쁘고 회사도 데리고 나가고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회사는 또 회사니까 최대한은 또 챙겨야 되고 미국에 애를 혼자 못 놔두니까 법칙들을 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안 정했어요. 걔가 정했어요. 어기더라고. 울더라고. 울지 말라고. 괜찮아.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같이 수학도 공부하고 코딩도 공부하고 삼촌이랑 같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거지. 실패했을 때 다시 성취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0대 때 그랬거든요. 진짜 뭐든 하고 싶으면은 내가 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문 배달도 하고 고구마 장사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 송금이 돌이켜보면은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다 해줘서 피팅된 애들 제 주변에 미국 와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좀 달라. 그분들이 더 잘하는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되게 잘하는 건 그런 쪽이거든요. 좀 약간 대척점이 있는 거지. 그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전 항상 못 시키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랬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래서 춤춘 거고. 그래서 이 신문 배달 한 거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문 배달 처음에 20불 돌렸거든요. 저 중학교 때 조금 해가지고. 20불을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 멀리 아파트를 줬어. 그래갖고 20불 돌려서 제가 5만 원을 받아갔어요. 월급을. 그때 내 엄마한테 5만 원 갖다 줬지. 엄마가 야, 안 갖다 줘도 된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 해주면은 좋은 것 같죠.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LA 오렌지 카운티 한국에 좀 성공하시고 돈 많은 기러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찌어찌 알아서 아줌마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전 좀 약간 오랫동안 길게 얘기하신 분들은 약간 이런 쪽으로 대화를 가져가요. 그 어머님이 정하지 말라고. 아이가 정해서 게임이든 좋든 뭐든 좋든 간에 나중에 더 크게 막 10년 뒤, 20년 뒤에 얘 용돈 주면서 양육하지 않을 거면 지금부터 그냥 던지라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거 찾아가게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랐을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자랐을 경우에 꿈이 없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열심히 해서 왔는데 난 여전히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환경도 안 만들어줬고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꿈을 달라고 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라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아까 쓴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어렸을 때 하고 그게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전 20대 후반인데 30대 초반이라 잘 모르겠는데 늦지 않았나요? 더 늦기 전에 40대 50대 돼가지고 평생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해도 안 늦는다는 거죠. 제가 27살 때 영어 공부 시작했다니까요. 27살 때 쉬엠어 보이 그때 돈이 없었을 때 야 넌 유학 못 가 영어도 못 하잖아 집에 돈도 없잖아 그 말 들었으면 지금 여기 없겠죠. 근데 저는 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거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하면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어린아이 때 하면 더 좋은데 왜냐면 더 시간이 많으니까 실패 유연하니까 지금이라도 해보면서 그 분량을 채우다 보면 주변에서 잘하네 재능이다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어쨌든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좀 더라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재능이 되고 익숙해지는 거고 왜냐면 잘하는 건 하면 재밌거든요.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가질 수 있다면 더 신이 나는 거거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거 뭐냐? 하고 싶은 게 없어. 꿈이 없어. 그럼 그 개념을 좀 바꿔보자. 어떻게? 그냥 뭐 사회에서 주는 그런 기준들 말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어? 나 이런 거 좋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딥띵킹을 해서 파고 내려가고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그 비즈니스 얘기한 사람처럼 뭘 봐도 그쪽으로 다 보일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꿈 하고 싶은 거를 직업군으로 분류하지 말고 주변이 사회가 정의해준 내려진 그 구조주의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가 보자. 개념을 바꿔보자. 데피니션을 바꾸자. 그럼 좀 더 새로운 세상이 보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솔직히 뭐가 꿈인지 다 몰라요. 예, 저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냥 그게 익숙해지는 거야. 하는 거야. 수학의
36%를 알고 있던 천재 폰노이만 36%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전체 바운드리가 쳐져야 36%가 나옵니다. 그 정도 천재인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다. 수학. 그럼 그 사람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 거기서 내가 그냥 계속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오 잘하네, 응? 칭찬해주고 또 이게 운 좋게 사회의 직장과 맞고 결이 맞고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5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틈새 시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못 보는 것도 그때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의 초점은 뭐냐면 계속 해보자는 거야.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예? 프로게이머들 다 재능 있어 보이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린 그 거기까지만 일단은 하잖아. 다 프로게이머 된다니까. 그들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는 못 내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런 것처럼 꿈?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한 거야. 지금이라도 찾아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했던 부분들 10대 때, 20대 때 성향도 좋아요. 분석을 해봐요. 어, 난 이런 거네, 이런 거네. 그럼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로 투영이 됐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그게 꿈이 되는 거고 그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재능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커리어 팟을 쌀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줄 수도 있는 거니까.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꿈이 없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되게 신나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최대한 좀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저도 최대한 브레인스토밍 같이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왜? 다 갖고 있는데 그냥 발견을 못하는 거야. 시각 교정이 안 되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각을 교정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한번 생각의 틀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루하루 날씨도 덥고 요즘 취직하기도 힘들고 다 압니다. 예. 어떻겠어. 해야 돼. 우리는 버텨내야 돼. 그리고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다른 방식으로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하나의 걸 둘 한다가 아니라 저로 다른 차원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돌 거예요.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또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어쨌든 머릿속으로 계속 keep thinking,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생의 목표들, 커리어 파스, 아 나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숨 쉬는 것도 미안해진 어떤 인연인간이 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우울증 치료를 3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압니다. 진짜 쉽지 않은데 어쩌겠어요. 미리 맞을 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를 맞으면서 단련돼서 나중에 더 큰 파도가 왔을 때 삼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